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내과 의원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19년 6월 27일 목요일 오후가 됩니다. 초심자를 위한 초음파 강좌 98번째 담낭의 고액호 콜레스테롤 폴립 정리를 선생님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하기 전에 6월 27일 김일봉 초음파 소식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구는 어제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가뭄이 계속됐기 때문에 반가운 비 소식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부터는 또 장마가 일시적으로 개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무더운 날씨가 시작이 됐습니다. 무더운 날씨가 시작됐습니다. 소식은 2019년 6월 26일 수요일 날 영남 임상 초음파 연구의 정기 모임이 오후 8시에서 10시까지 진행이 됐고 신동호 원장의 충수 강의가 있었습니다. 유튜브에 김일봉으로 들어가시면 오늘 오후부터 시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늘 목요일은 용초사 제36기 4차 워크샵이 경북 갑상선 초음파 진단으로 이금호 원장님이 담당합니다. 그리고 용초사 심장 초음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계철 원장이 진행합니다. 제5기는 7월 10일, 7월 12일, 7월 14일 진행하고 정원 5분인데 2분이 등록하셨습니다. 그리고 제6기 7월 24일, 7월 26일, 7월 28일 진행합니다.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예, 대구 김일봉내과 053-743-2089 010-4531-2089로 연락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강의 교육 장소는 서울역 맞은편 오피스텔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유튜브로 들어가시면 어제 신동우 선생님의 그 원장님의 명강의를 또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셔가 유튜브에 들어가가 김일봉으로 치시면 됩니다. 김일봉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누르시고 클릭하시고 요 제로 요쪽을 눌러야 최신 동영상이 쭉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신동호 원장님의 강의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예,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강의가 진행됩니다. 예. 예. 많은 시청을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정례를 정임하고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정례입니다. 이 환자는 27세 여성으로 1년 전에 건강검진에서 담낭 폴립으로 진단이 되었고 추적 초음파 검사를 위해서 내원했습니다. 초음파 검사상에서 담낭 대강에 내강 0.4cm 크기의 고액호 결절이 보이고 이 칼라 도플라상에서 혈류 신호는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담낭 콜레스테롤 폴립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심하부 종단 스캔이고 앞다면 아울타 이소파구스 리브의 레프트 로브 라테랄 세그멘트 여기 IVC 리가멘트 베노슨 S1 다음 영상은 심하부 횡단 스캔 좌측 간열 외측 구역입니다. 레프트 포탈은 호라이전탈 움비리칼 포션 리가멘트 베노스 S1, S2, S3, S4가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서브코사르 스캔의 S1이고 이쪽은 S4가 됩니다. 예, 레프트 포탈 빈, 라이트 포탈 빈이 되고 GB의 장축상 그 다음에 GB의 단축상인데 요 폴립이 고액호 폴립을 보입니다. 우측 신장 있죠. 예, 헤파틱 베인입니다. 예, 헤파틱 베인이고 라이트 리브의 도움입니다. 다음에 리브의 안테리 임피리얼 포탈 베인 포스테리 임피리얼 포탈 베인입니다. 그 다음 포스테리 슈페리얼 포탈 베인 그 다음에 환자를 레프트 라테랄 데쿠비스에서 GB 관찰했습니다. 푼두스 바디 여기에 GB의 폴립 0.4cm 크기로 개척이 됩니다. 칼라 도플라의
헬류 신호는 보이지 않습니다. 12D 이스라엘 파틱 바일다트는 0.4cm로 개척이 됩니다. 인터코스탈 스케스 안테리 임페리얼 안테리 슈피를 포탈 베인이 되고 라이트 헤파틱 베인 이쪽이 안테리얼 포스테리얼 포스테리 임페리얼 포스테리 슈피리얼 안테리 슈피리얼 안테리 임페리얼 됩니다. 리버의 에코와 키드니 에코의 대조 사인데 리버나 키드니 콜텍스에 비슷합니다. 라이트 키드니 장축 사입니다. 이쪽이 로우 쪽이고 이쪽이 어퍼 쪽이 됩니다. 라이트 키드니 단축상. 그다음 판크레아스를 봅니다. SMV 스프레니 베인 SME 판크레 헤드 넥 운시네이터 바디 테일이 되겠습니다. 이쪽은 판크레아스의 이제 헤드 부분을 봅니다. 게스트로 두오덴아트리 12D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판크레아스 바디 테일입니다. 스프레니 베인이고 종단사입니다. 아울타 여기 SMA 스프레니 베인 판크레아스 바디 여기 SMV이고 판크레아스 내액이고 운시네이터 포탈 베인 판크레아스 헤드 프로퍼 판크레아스 스프레닉 베인 스프레닉 아트리 판크레아스 바디 테일이 됩니다. 그 다음에 좌측신장 장축상 좌측신장 단축상이 되고 스프린의 장경이 됩니다. 7.9cm로 정상으로 개척이 됩니다. 그러면 이 판독지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판독지죠. 예, 판독지를 보시면 자, 예, 자, 초음파에 파렌킴 노멀이고 리버에 노조라리티 없고 브라이트니스 노멀, 사이즈 노멀, 메스는 보이지 않고 포탈 베인 스롬보시스 없습니다. 그래서 뭐 특이 소견은 없고 GB는 스톤은 없고 폴립이 있죠. 직경 0.4cm, 당한 확장이 없습니다. 당한의 다이아메터 0.4cm, 백뷰는 없고 담낭에 폴립 0.4cm, 판크레아스 이상 없고 특이 소견 없었습니다. 비장 종대 없고 비장 장경 7.9cm, 특이 소견은 없었습니다. 관찰 상태는 좋았고 담낭 콜레스테롤 폴립 0.4cm짜리가 관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담낭 폴립에 대한 책을 한번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요 책이 됩니다. 제가 번역했는 복부 초음파 정석이 되겠습니다. 예, 메디안북에서 출간된 책입니다. 예, 그럼 요 책의 담낭 폴립에 관한 파트를 저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담낭 폴립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 담낭 폴립. 담낭 폴립의 형태는 담낭 점막 고유층에 콜레스테롤 에스테롤 탐식한 조직부 포말 세포가 집합되어 내강으로 융기하는 병변이다. 종양형 병변과 종양성 병변, 선종양 가행성 폴립으로 분류된다. 일상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것은 콜레스테롤 폴립이고 임상적으로 중요도는 낮고 대부분 정례는 경과관찰로 충분한 경우가 많다. 직경 10mm 이상의 과립상 또는 이하의 과립상 또는 뽕나무 열매상의 융기성 병변으로 다발하는 경우가 많다. 담낭암과의 감별이 중요한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담낭 폴립은 유경성으로 백과 미세한 줄기로 부착되어 있고 때로는 심장 박동과 함께 진자상, 진자상하는 시계추상이죠. 움직이는 모습도 관찰된다. 접지되는 백의 비유성, 비유상 강기성 병변도 부승 소견이 있으면 감별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병변의 종양 직경 10mm 이상이거나 경과관찰 중에 종양의 에코 범위에 에코의 변화가 있거나 극격한 직경 종대가 있는 경우에는 선종, 담낭암 등의 악성 병변과
병변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담낭 적출술이 선택되기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담낭 폴립의 전파상 마치 뽕나무 일배 열매상 과립상 또는 여기 아주 미세한 줄기가 스토크가 보이는 수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초음파 기계의 주음 기능을 사용하여 확대하여 배가의 연결을 보고 분해 능이 높은 고주파 탐척자를 사용하여 병변의 형상과 배가의 부착부를 상체에 관찰하는 게 필요하다. 또 완만하게 증대 발육하는 병변이므로 수개월 전의 지난번 소견과 비교하지 말고 초의 검사 시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담낭 폴립의 초음파 소견, 담낭 내강의 가립상 또는 뽕나무 열매상의 윤기성 병변이 보이고 크기가 10mm 이하인 경우가 많고 부착부의 줄기는 가늘고 또는 유리되어 보인다. 접지된 담낭벽의 비유상과 점막면의 불규칙상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 담낭 폴립. 예, 뭐 임상에서 굉장히 흔히 보이는 정리가 있습니다. 초음파를 배우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초음파 스캔법 DVD를 추천합니다. 김일봉 원장 초음파 핸전 DVD인데 이 구성은 초음파 기계 사용법도 복부 전영역 갑상선 경동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샘플 동영상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담낭 파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담낭 초음파 스캔법에 대해서 여러 선생님과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선 담낭은 우리가 레프트 리버, 라이트 리버 사이에 지비가 있습니다. 지비를 스캔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서브코스탈 스캔이죠. 이건 종단상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오버라이트 스캔이 있습니다. 이것도 종단상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호라이젠털 스캔 이렇게 보여요. 이거는 지비의 횡단상이 보이게 되죠. 세 가지 스캔이 기본 스캔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브코스탈 스캔부터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배를 블록하게 하시고 지비의 서브코스탈 스캔입니다. 자, 여기 시 서브코스탈 스캔 상이죠. 프리즈. 예, 여기 서브코스탈 스캔입니다. 지금 요 보이시는 것이 임페리얼 베나 카바 라이트 헤파틱 베인. 여기 라이트 키드니 지비가 요렇게 보여요. 지비 요쪽이 푼더스고 바디고. 예, 서브코스탈 스캔은 지비 내기 잘 보이질 않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다시 한번 서브코스탈 스캔을 보겠습니다. 자, 보통대로 숨을 쉬십시오. 크게 쓰지 마시고 보통대로 천천히 숨을 쉬십시오. 이렇게 서브코스탈로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 프리즈 하겠습니다. 자, 서브코스탈 스캔에서 장점은 GB가 풍두수가 비교적 잘 보이고 그 다음에 GB하고 라이트 리버, 레프트 리버의 관계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점은 GB 내기 잘 안 보인다는 점이 제일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보는 방법이 GB의 오블라이크 스캔이 되겠습니다. 오블라이크 스캔은 GB의 내액을 잘 보기 위한 방법이죠. GB의 내액. 이렇게 프로브를 보십시오. 이렇게 오블라이크하게 위치시킵니다. 이렇게 오블라이크 스캔하게 됩니다. 그러면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스캔 방법이죠. 이 스캔 방법 오블라이크하게 되죠. 보면 GB에 여기 풍두스고 바디고 내기인데 이 내기 좀 더 잘 보입니다. 단점은 이 GB의 이처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동영상입니다. 이 동영상 전국의 많은 병원에서 구입해서 보시고 계십니다. 이 김일봉 원장 초음파 현종
개인격서 DVD 전국의 많은 스님들한테 추천을 드립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뜨고 있는 저 소프라노 가수가 황수미죠. 지난번에 우리 평창 올림픽 그에서도 올림픽 참가를 불렀습니다. 그럼 황수미의 한번 음악을 성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릴릭 소프라노 체격도 좋고 또 성향도 풍부하고 또 인물도 아주 좋습니다. 황수미의 한번 음악을 한번 황수미 올림픽 참가 아주 이것도 잘 정말 잘 불렀죠.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Contrasting music tonight, contrasting songs. Ari Rang was haunting. Not everybody necessarily would have enjoyed. Imagine, but now the Olympic anthem sung by Huang Su-mi. I promise you, this is pretty special. 올림픽 참가를 부르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